제가 그 당시 의과대학 4학년이었거든요. 5월 18일 날 그 체육대회를 연합대 계획을 짜놨었어요. 5월 18일 날 계엄령이 발표가 됐는데 체육대회를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광주 일고 운동장에서 대학 동문들 체육대회를 열었거든요. 한 3시 정도나 되니까 공수부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몽둥이를 두들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또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. 공수부대 3명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쫓아오더라고요. 그 군홧발로 진육이어가지고 배가 이제 폐장이 파열되다 보니까 피도 한 2,500cc 정도, 3,000cc 가깝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제 쇼크에 빠졌는데 이제 그렇게 수술을 마치셔가지고 이제 살리신 거죠. 저도 죽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내가 사회에 갚아야 될 빚이다 베푸는 것만이 말하자면 그 빚을 갚는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. 통합병원에서 원장님이 굉장히 중환자였거든요. 원장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 달이 넘게 통합병원에 있다가 조대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. 그래서 조대병원에서 이제 같이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가까워졌죠. 사적인 이야기를 못 나누잖아요. 내 아픔을.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얘기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. 원장님 이래저래 해서 왔습니다 하면은 두모도 안 하시고 영양제 놔주시고 약도 오면 좋은 걸 또 처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보다 더 좋으십니다. 저도 5.18 때 그 부장자다 보니까 그 당시 때 통합병원에 한 100여 명 정도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. 저희들이 밖에를 못 나갔거든요. 한번 안에 갇힌 다음에 한 달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정도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퇴원해가지고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 당시 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5.18 피해자들이 그 총알에 파펜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파펜이 MO16은 워낙 가늘게 이렇게 분쇄되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빼내기가 힘들어요. 하나만 딱 달라 있으면 빼낼 수가 있는데 탈탈하게 여러 개 이렇게 분산되어 버리다 보니까 빼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평생 이제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갖고 살다 보니까 또 후유증들이 또 많이 남고 5.18 피해자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. 55세까지 노동력을 해갖고 자동차 보험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을 했었거든요. 대부분 이제 평균 몇천만 원 정도씩 받았었는데 대부분 다 써버리거든요. 그 당시 때 직업들도 없다 보니까 예, 그래서 생활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고요. 또 지금도 이제 그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하자면 옷 갈아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 총상 있고 그러셔가지고 허리 다치고 예,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거의 평생 일 한 번 못하고 그 부상 후유증으로 진통제만 먹고 살아가신 분들이 여러 사람 있거든요. 저희 병원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깝고 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5.18 피해자들 보면은 괜히 안쓰럽고 도와줘야 되는데 제 능력이 뭐 의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은 항상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분들이 항상 그 신체적으로도 좀 아프지만은 또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가 이것만 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.